첫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의 저녁, 계속 소녀상업을 지키고 있는 대학생들과 시민이 참여한 촛불문화제가 시작되었다. 발언한 여대생 중 한 명은 의경에게 모욕을 당한 사례를 털어놓기도 했다. 남자 의경들이 여학생들에게 손을 대면서 만지지 말라고 외치자 거기에다가 그러면 성추행으로 신고하시던가 이런 발언을 들으면서 까들렸죠! 폐기하라! 소녀상을! 지켜내자! 기억하는 것이! 지켜내자!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도 열띤 지지 발언을 했다. 끝까지 투쟁하고 앞으로 통일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할 뿐 마음속으로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물론 행동하는 젊음의 동반자 경찰의 해산 방송도 빠지지 않았다. 경찰은 여러분의 불법행위 정밀 체증합니다. 지금 즉시 자진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31일 임시 일본 대사관 건물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도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 협상이 왜 잘못됐는지, 피해자가 들어있지 않은 이 협상이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시민들에게 알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녀상을 지키고 이 잘못된 협상을 폐기하는 투쟁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이 담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우리가 지키고 싶은 소녀상은 의연하게 일본 대사관을 향해 있었다. 수십 년간 진실과 인권, 정의를 지켜온 우리 할머니처럼. 총선이 있어서 소녀상 철거를 주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수요집회 호루라기와 오늘의 해산방송으로 한방에 사라졌다.